혹시 뱀뱀은 누군지 알긴 했어요? 아 완전 에이 모를 수도 있죠. 그럼 오늘 막상 만났는데 좀 어떠세요? 똑같죠. 네. 약간 조금 이런 거 듣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 실제 조금 더 멋있어요 뭐 이러죠. 아, 그리고 우리 뱀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올해 뱀집은 분위기 한번 바꿔서 식탁 쪽에 한번 촬영을 도전해봤습니다. 약간 맨날 소파에 있으니까 제가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바꿔서 이런 회의실 같은 느낌 식탁에서 한번 찍게 됐고 오늘 손님도 배경 바꿀 만큼 특별한 분이 옵니다. 드디어 최초로 남자 후배를 한 명 모시고 왔는데 어떤 분이지 그리고 이분이 어떤 성격인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모든 게 완벽하죠? 무슨 작곡 없지? 어? 너 뭐야? 나이스. 이런 거 그냥 미리 준비해둘까? 기분 이상하네요. 약간 후배 온다 해서 떨리고 데이트 상대 기다린 느낌. 오! 맞다. 와 탈색하는 사람 처음인 것 같은데 집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 엄청 크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공간이었네요. 아니요. 오늘 처음으로 바꿔봤어요. 와우, 진짜요? 네, 연준님 오신다니까 여기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와우. 네, 여러분들 제가 소개했던 첫 번째 네. 4세대 남자 후배 최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Tomorrow by together. Yes. 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네네네. 이 집에 탈색한 분 처음이에요. 되게. 여러모로 처음이네요. 뭐, 저도 아이돌이지만, 네. 진짜 아이돌 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선배님이에요. 아닙니다. 아, 일단, 혹시 뭐, 뱀집 좀 보셨어요? 봤어요. 아, 그래? 네. 클립 쇼츠로 그리고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4세대 분이 네. 제가 만났던 분들이 다 하이브더라고요. 아. 저번에도 사쿠라님 한번 나오셨는데. 다른 방송에서도 네. 이제 그 서바이벌 포겸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네네네. 좀 뭔가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는데 네. 이게 좀 어색하네요. 술을 좀 빨리 마셔야 되나? 네, 일단 저희 뭐 없어요. 이렇게 편하게 한 거고.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원래 맥주가 메인 주제였는데 네. 솜담으로 바꿨어요, 이번에. 좋아요. 네, 솜담이 이제 파파야 샐러드인데 뭐 없습니다. 간단하고. 좋아요. 뭐, 어색하다. 네. 네. 그, 뭐야. 막 네. 그 향 세거나 뭐 음식 웬만한 거 잘 드시나요? 웬만하면 잘 먹는 거 같아요. 그래. 고수는 또 못 먹는 거 고수는 잘 못 먹어요. 여기 고수 없어요? 아 진짜요? 그럼 피시소스 가능? 아 예. 네.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저 만으로 이제 24살. 아 저랑 두 살 차이밖에 안 나네요. 진짜요? 네. 완전 형. 구. 네. 구. 구. 네. 그렇게 동생은 아니네요. 그렇군. 이제 20살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나이가 좀 있습니다. 아, 네, 되게 어려워 보이세요. 일단 네 진짜 뭐 없고요. 네. 그냥 편하게 놀다 가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어디 최 씨예요? 저 전주 최 씨요. 전주 최 씨. 아 네. 좋습니다. 우리 멤버도 최영재라는 분이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일단 네. 축하드려요. 아우. BMA. 어떤 아, BMA.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잘 받고 거기서 또 신곡. 네. 네. 첫 무대 백퍼머네. 네. 네. Coming back for more. Coming back for more. If you walk out that door. 백퍼머는 그냥 진짜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멋있고 제가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통틀어서 제일 좋았던 모두의 최애곡이 아, 노래예요. 네네. 그 정도로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네. 어 근데 이 기분 알아요. 마음에 들면 네. 활동할 때 재밌잖아요. BMA에서 공연을 했는데 네. 무대 소감 좀 어땠는지. BMA가 이제 항상 네. 영상으로만 이렇게 접하다가 네. 저희가 직접 거기서 공연을 하니까 너무 일단 감사했고 신기했고 막 네. 저기 막, 막 테일러 스위프트 막 앉아 있고 막 아, 또 우리가 앞에 아기 때부터 존경해왔던 네, 아티스트 분들 앞에 네. 막 릴 우즈버트 앉아 있고 그러는데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 내가 이 사람들과 있어도 되는 건가? 약간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네. 네.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되게 영광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 원래 술 좀 드세요? 네. 아 그럼 좋아요.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 아무 술이나 다 좋습니다. 아 저는 맥주밖에 못 먹어요. 어 그럼 같이 맥주. 저 맥주 진짜 좋아요. 제가 일단 드릴게요. 아 네. 오. 오늘 집이 진짜 와 쾌적하고 좋네요. 그럼 제가 따라 들어도 될까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네. 그럼 또 말 잘 듣거든요. 아니, 아니, 말 잘 들어요. 오늘 혹시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나요? 어디까지요? 그러면 Tomorrow by Together.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콘텐츠 혼자 나온 건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저 혼자 나온 적이 많이 없어서 너무 기대됐어요. 나와보고 싶었어요. 어, 진짜 너무 영광인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반. 제가 솔직히 요즘 보는 후배 중에 제일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솔직히. 와, 진짜요? 네, 저를요? 일단 아우, 춤 너무 잘 해주시고. 아, 예, 아닙니다. 일단 옷 워낙 잘 입는 걸로 아유, 유명한데. 그런가요? 네, 좋아하세요. 옷 입는 거 좋아해요. 옷에 관심이 많습니다. 입는 기준이 뭐예요? 그냥 많이 열어두고 보고 입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좀 제한에 안 두고 싶어서. 혹시 쇼핑 어디서 하세요? 쇼핑요? 저 진짜 쇼핑할 곳이 떨어져요. 아 진짜요? 쇼핑 인터넷으로 이자는데 뭐 브랜드 이런 거요? 딱히 없어요. 저 뭐든 다 이쁘면 되죠. 저 이쁘면 저도 약간 되는 그런 마인드라 보세샵 이런 데서도 많이 사고 해요. 편집샵에요. 편집샵에서? 아 네. 치마도 네, 치마도 입네요. 좋아요. 네. 치마는 근데 저도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 소화를 잘못합니다. 너무 소화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안에 그 반스만 있을 때 그 바람 잘 통한 게 너무 느낌 싫어가지고 반스만 있을 때 그 바람 잘 통한 게 너무 느낌 싫어가지고 어떻게 속바지 입으셨어요? 안에 바지를 받쳐 입기도 하고 속바지 따로 있어? 속바지는 안 입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 나이스 그냥 나이스 네. 여름에 이제 시원하게 네. 아, 네. 그렇죠. 네. 죄송해요 뭔가 내가 선배 안 갔다 해 혹시 MBTI에 또 ENFP요 ENFP? 근데 이 친구 좀 낯을 많이 가려요 어떻게 하면 나를 안 가려요? 좀 이렇게 있다 보면은 괜찮아요. 서서히 풀리는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선배님은 MBTI요? 저 ENTJ. 아 ENTJ. 네. 그냥 선배님 뭐 후배님 이렇게 하지 말까? 그냥 형 해도 될까요? 네. 네. 형 해도 돼요. 근데 저도 솔직히 형이라는 소리 되게 어색해요. 아 그래요? 친구 먹을래? 어? 친구야? 그래도 되나? 네, 그래도 돼요. 네. 형 하고 나중에 친구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밥을 네. 부탁했었는데 네. 진짜 이렇게 많이 시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해갖고 순대창, 막창, 곱창 아, 날치볶음밥 이거 혹시 1인분으로 시키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막 먹고 싶은 거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다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식단 관리 이런 거 따로 안 했어요? 먹을 땐 많이 먹고 네. 평소에 이제 관리를 그럼 먹을 때는 언제예요? 오늘 같은 날. 아, 오늘 같은 날. 땡 잡은 날. 네. 일단은. 제가 곱창, 대창을. 와우, 마이 갓. 자주 먹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저도 좋아하긴 한데. 아, 그래요? 무슨 맛으로 먹는 거예요? 이 음식들은? 느끼한 맛으로? 그냥 그 식감인 것 같아요. 쫄깃쫄깃한 식감. 쫄깃쫄깃한 거.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갖고 갑자기 먹고 싶더라고요. 와, 제대로인데. 오 마이 갓. 오 예스. 오 마이. 제대로인데? 와. 와, 미쳤다. 아, 이거 나도 먹고 싶다. 그냥 솜땀 안 되지 말까? 일단 드세요. 네. 편하게 드십시오. 네. 그래서 이거 보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솜땀 이따 만들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니야, 편하게, 편하게. 아, 네. 그냥 솔직히 아무 말 괜찮지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요. 진짜 그냥 기름 맛이네요. 어, 너무 맛있다. 말 안 걸게요. 편하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 사쿠라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네. 하이브 어때요? 하이브요? 하이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최고의 회사. 당연하죠. 연주님한테만 최고해. 뭔가 음반을 낼 때 가장 좋은 점이 노래 퀄이 너무 좋지 않나. 아, 어, 그쵸.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좀 부를 수 있다는 게 사실 되게 감사하고 좀 복 받은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좋아요. 거기는 노래만 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방시혁 대표님 좀 어떠세요? 네. 아, 저 진짜 좋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으시고 엄청 그러니까 열려 있으신 분이라 네. 되게 수영도 잘해주시고 되게 수영 잘한다고요? 어, 그 뭐라 만약에 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의견 네, 수정을 네. 아 저는 수영을 또 잘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어? 약간 하이브처럼 수영을 잘해야 되나 싶어서 네. 아, 너무 웃겨. 그 궁금했는데 가위도 너무 아, 근데 가위 딱 한 번 눌려봤어요. 아, 아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최초 공개인가? 아, 예, 아, 최초 공개예요. 예스! 진짜 어디서 푼 적이 없어요, 이거. 아, 제가 뭐라도 좀 캐볼라 했는데 나왔어요. 아, 그 뭐지? 제가 연습생 때 새벽 연습을 이제 하고 예. 저 혼자 남아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연습실 그냥 바닥에 누워서 잤거든요. 원래 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수업 1시간 전이었어서 예. 그때까지 연습하다가 아, 피곤한데 한 시간만이라도 자자 이러고 네. 딱 누웠는데 그때 중간에 한번 깼어요. 근데 네. 그때 가위가 눌린 거예요. 아, 깨자마자 약간 뚝 이렇게? 근데 몸이 진짜 안 움직이는데 네. 거울 쪽에 이렇게 뭐가 계속 지나다니는 거예요. 까만, 어. 까만 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무서워서 막 깨고 싶은데 몸은 안 움직이고 이러다가 네. 결국에는 뭐 깨긴 했는데 어, 진짜 무섭더라고요. 점은 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점이요? 네. 점. 아, 점 본 적 있냐고요? 아. 외국인이에요? 제가 반응 안 좋은 건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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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귀가 안 좋아요. 아, 네. 네. 아, 점 본 적 없어요. 점 본 적 있으세요? 네. 어, 진짜요? 근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만 봤어요, 저. 아. 네. 돈만 떼끼고 계세요. 그 페리스코베 팀이랑 같이 뭐 하지 않았어요? 아, 그 잼립하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했어요. 원래 그분들이 진짜 세잖아요. 와, 근데 솔직히 묻히진 않았어요. 절대. 아 진짜요? 엄청 완전 묻혔다 생각하는데. 아, 보여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던 댄스 크루 분들이었던 거 같아요. 그쵸, 그쵸. 근데 커스티님은 좀 신기했어요. 안무 참여 이런 거 좀 하세요? 막 타이틀 건 아니고 되게 그냥 가벼운 동작 같은 그 해피풀즈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저희 네, 앨범 네. 노래 중에 네. 거기 안무를 제가 짰어요. 아 진짜요? 네, 팬들하고 같이 추고 싶어서 약간 챌린지용으로 짠 곡이라서 막 네. 그런 안무는 아닌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네. 그런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4세대 분들 계속 만나고 싶었거든요 저는. 오, 근데 4세대 분들이 요즘 너무 잘하고 있어서 솔직히 되게 안심해요. 아, 진짜요? 막 제가 이럴 사람은 아닌데 저희 선배 있었잖아요. 네. 근데 2세대랑 3세대에서 이렇게 그 텀이 되게 길었어요. 그 사이에요. 근데 이제 3세대랑 4세대는 거의 붙어서 나오니까 네. 막 K-POP이 엄청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네. 어, 4세대로 활동하는 느낌은 어때요? 저희랑 엄청 다를 것 같아요. 4세대로 활동하는 느낌. 솔직하게 얘기하면 뭔가 4세대는 저
저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남들 분들이 막 아직 좀 주목을 많이 덜 받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아쉽고 많이 공감하죠. 네. 많은 남들 분들이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 남들한테 옛날부터 좀 느껴왔던 감정인 것 같긴 해요. 아, 선배님도 느끼셨어요? 네. 그래서, 아. 막 이제 저희는 그래서 대중의 관심을 엄청 고파했었죠. 그때부터는. 네. 맞아요, 맞아요. 음원 차트에 보면 거의 다 이제 걸그룹 분들. 그쵸, 네. 물론 너무 노래가 다 좋으시지만. 맞아요. 네. 남들 노래 정말 좋은 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분들도 어릴 때부터 너무 잘하잖아요. 아유. 저는 솔직히 한 5년 차부터가 제 데뷔라고 생각했어요. 앞에는 다 흑역사였어요. 네. 어, 그래요? 왜요? 모르겠어요. 노래는 좋았는데 제가 하는 행동이나 춤이나 이런 게 너무 만족 못했어요, 저는. 진짜요? 아니, 그때 하실 때 나이가? 그때 16살이었어요. 16살 그렇게 주셨는데 만족을 못하셨다고요? 아, 그때는 만족했어요. 그때는 제가 세상을 내가 겁나 제일 멋있는 줄 알았어. 근데 막상 보는데 메이크업부터 해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네. 뭐 욕심 있는 거니까. 네, 그게 좋은 거죠. 네, 저희 남자 그룹도 네, 정말 노력 열심히 저희 열심히 해요. 엄청. 네, 저희도 저기 대중 관심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관심 많이 부탁드릴게요.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송담 만들면서 인터뷰 할게요. 좋습니다. 네, 네. 그냥 네, 진짜. 네. 진짜 몇 개 드시죠? 네, 몇 개 좋아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와우.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한국에서? 저 라면. 라면. 저 쌀국수 진짜 좋아해요. 면을 좋아하는데. 네, 쌀국수. 너무 맵다, 얘. 어, 괜찮아요. 야, 냄새 왜 이래. 저 죽이시려고 할까?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그림이 뭔가 신기하다. 앞에서 선배님이. 아니요. 절구를. 신기하다. 생각보다 안 매워. 맛있었으면 좋겠다. 소스 한번 맛볼까요? 어, 좋아요. 그러면 거부터 한번 맛볼게요. 실패할까봐. 어떻게 맛봐야지? 어? 그냥 이렇게 아니요, 그냥 먹을래요. 네. 아, 이런 느낌인가? 무슨 느낌이에요? 처음 맛보는. 근데 맛있어요. 이제 이거 넣까지 넣어야 이제 맛있죠. 파파야. 와. 나 솜담 만들면서 이렇게 긴장하는 적 처음. 나중에 태국 가면 길거리 막 차 탈 때 길거리 한번 쳐다봐요. 이런 이 가게 되게 많아요. 이게 약간 스트릿 푸드 태국에서 성공하게요. 와, 한번 맛보실래? 어, 좋습니다. 고마워요. 가겠습니다. 진짜 솔직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말 없으면 없다고 해주세요. 어, 신기하다. 되게 맛있어요. 응? 어, 맛있다. 맵다. 아. 키 형이 곱창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시켜서 먹어봤거든요, 맞지? 아, 네. 은근 잘 어울려요, 네, 이렇게 같이 먹으면. 응. 방금 싸먹어봤는데 맛있네요. 어, 싸먹었어요? 네. 뭘, 뭐야? 그러면 오늘 저 처음 만났잖아요. 네. 우리 방송국에서도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혹시 뱀뱀 누군지 알긴 했어요? 아, 완전 알죠. 모를 수도 있죠. 완전 알죠. 요즘 분들 모르던데. 평소에는 혹시 막 저에 대한 생각은 뭐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되게 매력 있으시다. 아, 솔직하게. 아, 진짜로. 저 워낙 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선배님들 춤 잘 추시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얘기 들은 것도 너무 좋고 최근에 그 예능도 엄청 많이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많이 접했는데 저 환승연애도 봤거든요. 어, 진짜요? 네. 환승연애도 봤는데 너무 말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좀 웃기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게 보였어요. 그래갖고 그냥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오늘 막상 만났는데 좀 어떠세요? 똑같죠? 네. 아, 제가 딱 생각하신 느낌이랑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좀 편할 것 같았는데 약간 조금 이런 거 듣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도 실제 조금 더 멋있어요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말할라 했어. 말할라 했어. 아니 보자마자 막 후광이 네, 아, 얼굴도 너무 작으시고.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저는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완전 알고 있죠. 취미는 LP 듣는 거 돈 많이 드는데요 그거. 너무 좀 좋더라고요. 그래요? 착 올렸을 때 지직 소리 나면서 노래가 아, 흘러나오는 게 진짜 그냥 낭만적인 거 혼자 다 하네요. 진짜 와이즈 뭐 맞아요 맞아요. 옷 좋아하지. 네. 사진 좋아하고요? 사진 좋아해요. 그리고 여름에 웨이크보드 타는 거 좋아해요. 아, 그 스포츠는 좋죠. 네. 그런 거. 근데 사실 다 솔직히 감성 때문에 샀다가 아신 거 같아요. 턴테이블 아양 방에 하나 놔 좀 예쁘겠네 이러고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진짜 그랬었거든요. 네. 결국 얘 무투스 핸드폰 딱딱 만지고 다 되는 게 지금 너무 좋아요. 와 이게 뭐예요? 아 스피커예요? 네. 저 두 개 앞에 두 개랑 또 한참 팬분들 많이 만나고 있으니까 네. 가장 인상 깊은 팬분들의 행동 중 하나 있어요. 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와 제가 미국 그 투어할 때 그 자주 보이는 남성분이 있어요. 오. 근데 카우보이 모자를 쓰시고 막 이러면서 흔들면서 막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막 연준 연준 이러면서 소리 네, 소리 질러요. 연준 막 이러면서 보면 막 이러시고 너무 웃겨서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 근데 멋있게 하고 있는데 네, 멋있게 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의미로 했을까요? 그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보고 있다고 같이, 네. 같이 하지 네, 같이 하고 네. 아마 이거 보면 아실 거예요, 본인이. 그냥 그런데 나가면 은근 좋지 않아요? 아, 투어하는 건 좋은데 저는 호텔이 아 뭔가 처지더라고요, 안에 있으면. 딱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스타일? 아니면 맥시멈으로 가져가요? 맥시멈으로 가는 거 맥시멈. 네. 그럼 스피커부터 해서 뭐 라면까지 다 있겠네요? 솔직히 옷이 전부예요. 가서 이쁜 입고 사진 찍어야지 이러고 막 사가요. 그렇죠. 네. 저 근데 저도 투어 돌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마지막 투어는 좀 낮은 이유가 저 애착 이불이거든요. 얘를 들고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어디 자도 집에서 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애착 뭐 같은 거 그런 것도 없나? 그런 건 딱히 없어요. 애착 같은 거 있으면 들고 다니면 집 갔거든요. 어디 가서. 아 애착 반스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런 거 잘 때 무조건 입어요. 맞잖아요. 애착 반스. 뭐 고민이나 이런 거는 없으세요 요즘? 본인한테 만족 못하고 이런 게 컸다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 저 스스로한테 좀 실력에 대한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런 거는 욕심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좋은데 가끔 너무 심해서 좀 저를 갉아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스트레스 받고 네. 오는 건 원래 좀 진지하세요 이렇게? 저요? 네. 아 진짜 얘기를 좋아해. 아, 네. 마트 형이면 소혜기 동생이었는데도 잘 이렇게 막 고민 얘기를 못할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못해요. 그렇죠. 네. 전 막내예요. 아 막내야. 아. 네. 그래서 마트 형들 이제서야 이제 알아요. 형들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 그럼 마트 형으로 힘든 점. 소혜기 이거는 멤버분들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아 딱 그건 것 같아요. 그 마트 형이란 책임감 때문에. 네. 제 얘기를 편하게 그러니까 못하는 거 못해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맏형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나부터 잘해야 동생분들도 따라오겠지. 그죠, 그죠. 그런 압박감으로. 네. 제가 한마디 할까요? 그러면? 네, 한마디 해주세요. 쉽진 않다. 아, 워낙 팬분들이 또 많아가지고 무서워. 아니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연준이 조금이나마 아, 좀 마음 편하게 그래 네, 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네. 그래 이 자식들아. 이루고 싶은 목표 또 더 있어요 혹시? 목표는 크게 잡는 거니까 빌보드 1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와 빌보드 여러 개 있잖아요 요즘. 네. 핫! 핫! 완전 핫백의 그러니까 스팀 1위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탑백 차팅 하고 싶고 1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조만간 할 것 같은데. 열심히 해야죠. 아니 네. 조만간 할 것 같아요. 아이돌 목표 말고 막 인생 최고 목표는 뭐예요? 인생 최고 목표요? 네. 저는 40, 50대 돼도 근데 좀 싸이 선배님처럼 아 계속 네, 그렇게 혼자서 무대에서 좀 뛰어놀고 싶긴 해요.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싸이 선배님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먼저 갈게요. 저도 이거 네. 오래 하고 싶은데 점점 몸이 좀 안 따라가는 게 좀 있어요. 아, 물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지만 근데 아, 저 느껴요 근데 느끼죠? 네, 그 약간 동생들 다 괜찮은데 정말 핵핵 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때 네. 그때 건강하게 나중에 살기 위해서라도 제가 진짜 안 된다 싶을 때는 이제 진짜 좀 마음 먹고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죠. 40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이미 40대에 드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오래 할 거예요. 네. 오래 할 건데. 아,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갔냐? 아, 네. 그 준비해보셨어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게 왜 국물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물이요? 예. 네. 그. 네? 이번 앨범 활동 잘할 수 있게. 네. 제가 힘을 드릴게요. 그냥 밥 드시면서 네, 네. 드리세요. 네. 연준 특보 연준이가 말아주는 무대 세계문화유산 등급 이게 뭐예요? 폭력적 비주얼로 연준이 걷는 곳마다 런웨이 만드는 까리함 그 자체 연준아 잘생기기만 해도 되는데 왜 춤까지 잘 춰? 근데 노래도 잘해? 심지어 착하고 열심히 하기까지 해. 아니 뭐 원래 하는 거예요? 원래 다 있는 거예요? 저 운전 못해요. 왜냐면 하루 24시간 내내 열중 연준 농도 100%거든요. 와 미쳤다. 나 요즘 안구 건져 왔잖아. 연준이 보고 있으면 눈 깜빡이는 것도 아까우니까.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이거 아까 읽는 것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혈중 농도. 아 운전 못 하겠다니. 아 저 운전 못 해요. 네. 왜냐면 하루 24시간 내내. 네. 아 원래 이렇게 잠깐 쓱 들어왔다가 빠지는. 아니 원시 타임 뭐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되게 방광이 좀 건강하는 편이구나. 아 방광이 건강한 편이라고요? 그래 보이는데? 건강합니다. 네. 아, 저 좀 약해요. 아. 좀 마시면 바로 화장실 왔다 갔다 아, 하는 거잖아요. 아, 약하시구나. 약간 아니 지금 아직 괜찮아요. 갔다 오세요. 저 이게 아니에요, 저분이. 아, 너무 재밌네요. 방광 얘기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아, 좀 신선하네요. 제가 좀 이상해서 그래요. 아, 오히려 좋아요. 아. 쉬는 날에 뭐 하세요? 보통 친구들 만나거나 가족 만날 거 같아요. 그렇게 삽니다. 친구 누구 보세요? 친구요? 뭐 이제 창빈이. 아 창빈이. 창빈이. 네, 창빈이 있구나. 디노. 디노. 세븐틴의 디노. 아, 예. 네. 골든차일드의 태그 형. 그렇게 만나요. 진짜 잘생긴 삼길이 노네요.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게 근데 창빈이랑 디노는 뭐 동갑인가요? 동갑이에요. 아, 구구라인. 네. 오, 애들 만나면 뭐예요? 구칠라인 만나면 우리 뭐 얘기 별로 안 해? 우리 볼링 치고 그냥. 아 저희도 뭐 볼링 치고 네. 최근에 만났을 때는 위스키 마시러 가고. 아 저희끼리도 진지한 얘기를 좋아해갖고 진지한 얘기도. 근데 창빈이도 꽤 좀 진지한 네. 편이지 않나? 주대자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놀 때는 또 재밌게 놀고. 네. 아 근데 솔직히 24살이시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24살 때 이렇게 진지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치리. 우리 꽤 되게 나이답게 네. 살았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뭐 세상도 빨라지고 하니까 24살인데 벌써 이렇게 진지한 얘기 막 메인으로 막 술자리에서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 되게 조금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돼? 나이답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네. 매번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 괜히 또 약간 너무 압박도 심하고 막 그러니까. 네. 겁나 꼰대 같다. 근데 이게 솔직히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지금처럼만 진짜 오래오래 잘 활동해서 네.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자극 받거든요. 그래서 오래오래 해서 우리도 계속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런 스케줄 통해서나 뭐 활동 겹치면서 내적 친분 저절로 생기거든요. 그런 거 다 같이 행복한 삶 그 끝에쯤에 다 같이 그랬으면 좋겠다. 좋아요. 오다가다 인사하고 너무 좋아요. 보내드릴게요. 야.
뱀집 소감 좀 어떠세요? 아, 끝난 거예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너무 편했고 또 너무 재밌었던 게 진짜 너무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해주셨고 원래 맞아 우리 주제가 좀 없었어. 왔다 갔다. 아니 저 이런 뜬금없는 거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뜬금없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네. 아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중독성이 아 진짜 계속 들어가요. 그 많이 근처 살면 제가 배달해드릴게요. 역대급으로 잘 먹어요. 아 진짜요? 역대급으로 잘 먹어요. 다 이렇게 안 드세요? 공짜님. 아 이거 얘기하면 내가 또 이상한 사람 되는. 편집해.